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모델 X를 타면서 정말 신나고 재밌는 기억들이 많은데요. 결국 제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스토리 오늘 들려드릴게요. 모델 X는 저의 첫 테슬라이기도 했고 또 첫 전기차이기도 했기 때문에 함께 시작한 재밌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1년 10개월 동안 모델 X를 타면서 어떤 부분에서 만족을 했고 재미있었는지 먼저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로 운전하기 정말 편한 시야. 전면유리가 정수리 뒤로 훌쩍 넘어가 있어서 개방감도 좋고 시야가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동안 타는 차들이 생각보다 상하 시야는 상당히 좁았었구나 반대로 느끼게 되기도 했습니다. 모델 Y는 시원한 파노라마 선루프가 자랑인데요. 결국 이건 뒤에 타는 사람들 거잖아요. 저는 제가 시원한 뷰를 볼 수 있는 모델 X가 너무 좋았어요. 두 번째는 자동문. 이건 안 타보면 모르는데 자동문을 타다가 다른 차를 타니까 이게 이렇게 불편했나 싶더라고요. 사실 팔코닝은 그냥 자랑할 때 몇 번, 그리고 친구 픽업 갈 때 친구가 좋아하는 거 보는 맛인데, 그것보다는 제가 타고 내리는 모든 문이 자동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더 크더라고요. 커피를 사서 차에 오를 때도 손댈 필요 없고, 양손 가득 조수석에 타는 친구도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아, 벌써 후회돼요. 세 번째는 전기차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오토캠핑에 정말 편하다는 점입니다. 드림케이스라고 저는 전용으로 나온 침구를 구입을 했는데, 텐트에서 뭐 바닥공사하고 전기장판 깔고 그 위에 또 침낭 깔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잠은 차에서, 노는 건 텐트에서 이렇게 정하니까 너무 편했어요. 전기차다 보니까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가 무시동으로 상시 쓸 수 있잖아요. 모기나 벌레 없이 이렇게 쾌적하게 잘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추가로 프렁크도 크고 트렁크 하단의 수납이 너무너무 넓어서 캠핑 짐을 넉넉하게 갖고 다닐 수 있는 점도 제가 오토캠핑을 시작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모델 X의 단점도 너무나 명확하고 또 치명적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국내 급속 충전 표준인 DC 콤보를 지원하지 않아요. 서드파티에서 출시한 어댑터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면 충전이 막혀서 어댑터 펌웨어 버전업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충전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도 되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좀 마음 놓고 타기가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새로 화면 UI가 점점 최적화해서 밀려나는 느낌이 들어요. 지도 업데이트에서 내비게이션 표시창이 넓어지니까 뭐 차의 위치가 가운데가 아니라 정렬이 틀어진 적도 있었고요. 캠핑 가서 자주 보는 영화관 앱들도 화면에 표시되는 글씨들이 잘리거나 이상하게 정렬이 되는 문제들이 버전별로 보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작이 너무너무 느려요. 고나고님이 타는 모델 Y는 업데이트가 되니까 조작도 빨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제 모델 X는 진짜 뭐 오래돼서 그런 건지 메뉴 반응이 너무 느려서 그렇게 좋다고 자랑하던 그런 기능들을 점점 안 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이상하게 모델 X 중고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 거죠? 제가 2020년 6월 9일에 모델 X 롱레인지 블루 색상 화이트 내장으로 주문을 했을 때 부가세 포함해서 1억 12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또 때마침 모델 Y 가격 인상 전에 주문을 그냥 별 생각 없이 넣어둔 게 있었어요. 뭐 타려면 타고 안 되면 취소하면 되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모델 Y 가격이 너무 올라버리는 바람에 이게 너무나 좋은 옵션이 되어버린 거죠. 게다가 제 모델 X 매입 가격이 1억 2천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하니까 앞에서 제가 말한 모델 X 단점들이 모델 Y에서는 없어지기도 해서 이상한 일이기는 하지만 차를 2년 가까이 타고 중고로 더 비싸게 차를 팔고 모델 Y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모델 Y를 타니까 그냥 제가 모델 X에서 불만이었던 게 싹 해결이 돼서 너무 좋았어요. 일단 충전 스트레스 없이 이제 정품 DC 콤보 어댑터만 있으면 여행 가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델 X에서 썼던 이 DC 콤보 어댑터 서드파티 제품은 나중에 테슬라에서 막아버려가지고 속도가 50kW 이상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모델 Y는 테슬라에서 나온 정품 DC 콤보 어댑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충전소에서 또 공영 주차장에서 시원하게 나오는 속도를 보고 있으면
아, 이래서 신형이 최고구나 싶어요. 그리고 제 모델 Y가 라이젠 내장되어 있는 버전인데요. 저는 모델 X 경험만 있다 보니까 차에서 쓰는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소리? 지금 모델 Y는 완전 아이패드급입니다. 이제 잠깐 휴게소에서 화장실만 들려도 그냥 그 사이에 유튜브 틀어서 영상 하나라도 봐요. 그 전에는 영상 고르지도 못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역시나 가격에서 오는 만족감이 가장 큽니다. 가격 인상 전이라서 모델 Y 롱레인지에 미드나잇 실버색 옵션 넣고 휠 20인치 업도 했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총 가격이 7,500만원 정도였고요. 여기에 보조금까지 50%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7,000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서 동일 옵션 넣어보면 1억 50만원 나오더라고요. 이전에 제 모델 X 가격이랑 비슷해요. 아니 근데 이래서 이걸 이제 누가 사죠? 저는 모델 X를 타면서 워낙 좋았어서 신형 모델 Y 경험을 그래도 나름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또 만족감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모델 Y 시공한 내역을 소개하고 아쉬운 점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지금 테슬라 공홈에서 주문해서 모델 Y를 출고하는 건 솔직히 저도 이 가격엔 안 샀을 것 같아요. 너무 비싸져가지고. 제가 테슬라를 타고 이번에 모델 Y 새로 뽑은 것까지 알고 SK 렌터카 다이렉트에서 저처럼 오래 안 기다리고 또 인상 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보험이 저렴하고 편하고 정확한 것처럼 SK 렌터카 다이렉트도 딱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저는 공홈에서 주문을 하고 정말 1년이 넘게 기다렸는데 여기는 그냥 현재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도 그냥 알 수 있고 재고가 있는 것만 주문을 받으니까 구입하면 그냥 일주일 안에 출고까지 돼요. 게다가 차량 가격이 현재 공홈에 있는 9천만 원이 넘는 가격대가 아니라 인상 전 7천만 원대 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미리 주문 안 해놨다고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직접 견적까지 받아봤는데요. 회원 가입 이런 거 없이 그냥 본인 인증만 하고 원하는 차종 선택만 하면 뭐 영업사원 알아보고 구구절절 설명 들을 필요 없이 그냥 원단위까지 견적이 바로 나와요. 중간에 혼자 결정하기 힘든 렌터카 계약 기간이나 보험 액수 같은 것들도 정하기 쉽게 가이드를 주다 보니까 그냥 읽으면서 원하는 것만 선택하면 딱 계약만 하면 됩니다. 렌터카니까 뭐 보험도 세금도 보조금 신청 이런 것까지도 제가 챙길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렌터카 하면 막 광고에 월 몇만 원 막 이렇게 하는데 막상 상담을 해보면 뭐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왜 안 되고 그래서 비싸지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그런 광고들이 많아서 좀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렌터카에도 보험처럼 이런 다이렉트 서비스가 확대가 되고 투명하게 재고 있는 차를 정확한 금액으로 견적을 받아서 바로 출고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테슬라가 지금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냥 구입하는 게 좀 힘들고 또 1년 넘게 기다리는 것도 힘드니까 테슬라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SK 렌터카 다이렉트로 견적 한 번씩 뽑아보세요. 그리고 10월 1일부터 이벤트로 첫달 렌탈료는 100만원까지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까요. 아래 더보기 링크로 들어가서 꼭 확인해보세요. 진짜 5분도 안 걸립니다. 광고 끝! 이번에도 테슬라 모델 Y 전체 시공은 오렌지 커스텀에서 했습니다. 제가 모델 X 출고할 때 친한 자동차 유튜버 럭스 오빠한테 소개를 받고 처음 가게 됐는데요. 모델 X 타는 내내 너무너무 만족했어서 사실 그 후로 제가 주변에 소개도 정말 많이 했어요. 얼마 전에는 저와 방송 같이 하는 베이지 기상 캐스터님도 제가 소개를 해서 여기서 받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영상에 짧게라도 소개하고 싶다고 하니까 시공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항상 그렇듯이 테슬라 정품 인증 과정이죠. 초기 불량 찾는 것부터 열심히 도와주셨고요. 매장에 있는 시공된 차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저에게 맞는 틴팅 농도를 직접 확인하면서 정할 수 있었습니다. 좀 진한 농도가 선호가 높다고 하는데 저는 운전하기 편한 게 좋더라고요.
세인트 아머 서밋이라는 필름인데요. 운전석 시인성이 상당히 좋아서 뭐 혹시 밖에서 다 보이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밖에서 보는 것은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 보호가 될 정도라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모델 X에서도 했었던 세미 프리미엄 방음 시공을 했습니다. 저는 장거리 여행이 많다 보니까 특히 하부 그리고 후면 쪽에서 들리는 소음과 잔 진동까지도 커버 가능하도록 했어요. 전기차는 상시 돌아가는 엔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연 기관 대비 더 시끄럽다기보다 애초에 다른 소리가 없어서 외부 소음이 더 잘 들려요. 그래서 모델 X 때도 그렇고 Y에서도 방음 시공이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저 일부러 살살 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트위터와 미드우퍼를 교체했는데요. 모델 X 때는 별도의 트위터를 추가했었는데 모델 Y는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차량 오디오에 좀 회의적인 시각이었거든요. 차만큼 음악 듣기에 최악의 환경이 없잖아요. 주행하는 그 소음 속에서 뭘 더 듣겠다고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오토캠핑을 다니면서 생각을 완전 바꾸게 됐습니다. 실제로 차량을 정차하고 공조장치를 켜둔 채로 안에서 음악 듣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또 캠핑 가서는 넷플릭스 틀어두고 영화 보는 게 낙이거든요. 애초에 엔진이 없으니까 차량의 진동도 없고 또 울림통 관점에서도 내연차 대비 구조도 단순해서 몰입감 있는 사운드를 듣기에 오히려 상당히 좋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디오는 모든 분께 추천하는 것은 아닌데요. 저처럼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분, 또 오토캠핑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는 생각보다 만족도가 정말 높은 시공이라는 점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 잘 해줬으니까 서울리안 추천받고 왔다고 꼭 하세요. 엄청 잘해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아주 행복하게 잘 타고 있을 것만 같아 보이지만 또 막상 타보니까 아쉬운 점도 많기는 합니다. 모델 X에서 불만이었던 것이 해결이 됐지만 또 반대로 좋았던 그 자동문, 시원한 전면 시야 같은 건 불가능한 거니까요. 뭐 그거 말고도 아니 핸들 앞에 스크린 없는 거 이거는 이제 좀 적응이 될 듯 하다가도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성풍구가 우리가 쓰는 그 날개 달린 그런 게 없으니까 방향제 높이도 좀 애매하고 맥세이프도 어디서 달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제가 핸들 뒤에 달았는데 또 여기 있으니까 핸들에 가려서 불만이고 또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모델 Y 크기가 모델 X 대비 많이 작아요. 뭐 프렁크와 트렁크 공간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생각했던 수준으로 캠핑 짐을 넣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캠핑템을 조금 변경하고 있기도 해요. 뭐 잘 적응해서 또 주문 같이 넣어둔 모델 X 나올 때까지 열심히 그래도 열심히 타야죠. 모델 X는 거의 3년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광고도 했지만 그때 보고 못 기다리겠다 싶으면 SK 렌터카 다이렉트 나오는 거 살까 싶기도 해요. 모델 Y 타는 분들 아는 척 많이 해주시고요. 오토캠핑 즐기는 분들은 언제 한번 같이 캠핑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니 요새 캠핑이 너무 가고 싶은데 날씨도 진짜 완전 캠핑하기 좋잖아요. 근데 왜 전 날씨가 좋을 때는 항상 바쁠까요? 캠핑 가고 싶어요.